거기 가면 언니 신줄이 강하다 그러실 거예요. 네. 신줄도 강하다 네. 그러고, 물 보고 빌었다, 산 보고 빌었다. 덕을 많이 지으신 분들이 윗대에서 되게 많으세요. 아, 네. 그 덕을 보고 살아셔야 되는데, 그 덕을 네. 지금 못 보고 살아요, 언니가. 네. 이번 년도 들어서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, 언니가 네. 그 덕을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이번 년도 내년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, 네. 창고에 곡식을 쌓듯이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. 한 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, 언니가. 네. 근데 한 번씩 언니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헤집어버려. 네, 맞아요. 헤집어버린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장을 좀 잘 하셔야 돼요. 그게 이제 언니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잘 잡아야 되겠죠. 네. 근데 언니가 한 번씩 뿔뚝 승질이 나가지고 네. 에이 모르겠다 하고 확 엎어버리는 거라. 그렇기 그래요. 때문에 언니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네. 언니는 재산을 쌓고 살아요. 그리고 어디 가면 가물이다 어쩐다 신을 받아야 된다 그 말 무시하셔도 돼요. 안 받고 가셔도 됩니다. 네. 절대 그런 신줄은 보여요. 네. 보이지만 예감, 직감 이렇게 직성들이 네. 되게 높아요. 내가 네. 생각 내가 저렇게 예리한 거야 언니가. 네. 엄청 네. 네. 예민하고 또 네. 무섭다고들 해요. 야, 만약에 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났잖아? 네. 그러면은, 야, 저 남자 아니다. 네 뒤통수 친다. 이러면 그 말 꼭 맞아 떨어질 네, 정도로. 네, 그러니까, 네. 밖에서 전 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. 네. 근데, 이렇게 꼭 앉아서 안 하셔도 된다는 거지. 그렇게 또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고업을 언니가 조금 찾아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. 네. 이번 년도는, 네. 남자 있어요? 신랑만요? 네. 그런 것 같아. 네네네. 응? 자꾸 옆에 남편이라고 있는데 다른 남자가 자꾸 뒤에 따라 들어오는 게 그냥 네. 다른 남자가 보여. 네. 좀 단둘이 잘 하셔야 돼요. 언니 망신수도 보이거든. 이번 년도에. 그렇기 때문에 괜히 해집지 마요. 해집지 말고 이렇게 조심해서 네. 사람으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거든. 네. 그러니까 네. 그거 조심하셔가지고 그렇게 가셔요. 아니 너무 빠지지 마요. 네. 나 조금 화날라 그래. 네. 다들 그 어쩌겠어요. 근데 내가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. 내 사랑이 아니라 그러거든. 네. 조금 빨리 언니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네. 망신 당하기 전에. 네. 응?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. 네. 내가 기다 아니다는 네. 말해줄 테니까. 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랑이 같이 하고 있는데 좀 하는 일이 좀 자꾸 좀 안 좋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좀 보고 싶고요. 집안 조상이 봤을 때 언니 집을 살려주겠나? 아니요. 그죠? 네. 똑같은 거예요. 언니도 언니지만, 아빠도 아빠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. 맞아요. 그랬어요. 그래서 언니가 복수심에 이렇게 불타올라갖고, 니도 그러나, 나도 그럴게. 하고 해버린 거야. 저도 만난 계기가 신랑이 나갔을 때 만나게 됐어요. 그러니까. 그래서, 조금, 요 두 사람이, 네. 그게 중요한 것 같아.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다시 돈독하게 할 것 같으면 네. 이쪽에 합치든지 네. 합쳐서 마음을 딱 다부잡고 같이 해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언니 또 놀고 있으라는 사람이 아니에요. 네.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거든. 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누구? 신랑이. 그러니까.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언니가 일을 같이 하는 걸. 근데 지금 마음이 많이 떠 있어요, 아빠가. 떠 있기 때문에 언니까지 들어오지 자기 영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라. 그러니까 언니가 애인한테 하는 거 요 반만 해줘 봐봐. 네. 그러면은 있잖아요. 나 그 젊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뚜껑 운전을 네. 남편이 안 해주면 네.
내가 먼저 조두껑 운전을 한번 해보고 그런 조리를 해라 라고 하거든. 네. 뭔 말인지 네, 이해하셨죠? 네, 네.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다가가보세요. 다가가면 네. 아빠부터 달라지고 나면 차근차근 갑자기 좋아지는 건 없어요. 네. 살아가면서. 그렇기 때문에 언니 꼭 네. 여기 먼저 회복을 하고 네.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언니 사주 팔자에는 남을 위해서 덕을 많이 짓고 살아라는 사람이에요. 네. 근데 그 밑에 뒷바라지도 하는 것도 열받는다고 막뗄치 앞으로 아마 이렇게 한 거야. 네, 네. 응? 맞잖아. 네, 맞아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. 내가 무조건 조강지처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.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하는 나지, 하는 나지. 그거에 대해서 서로서로 풀어나갈 거는 풀어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전혀 없이 언니가 언니 성격이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한 거야. 네. 그러니까 좀 관계를 나는 관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네. 그쪽으로 이쪽보다 응? 괜히 남의 가정 파탄 나면 그럼요. 언니한테 더 안 좋아요. 네. 그거 꼭 벌 받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명심할게요. 바로. 그 아빠 네.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너무 많이 떠 있어. 아빠가 엄청 많이 떠 있어. 조금 가라앉혀 주고 엄마가 많이 빌어 주셔야 돼요. 네. 그 덕을 언니가 이렇게 빌어 주잖아. 네. 그러면 그 좋게 기도하는데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. 나 좋은 게 보이는데 네. 언니가 몰라 못 알아차려. 네.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좀 마무리 지어갔으면 좋겠어요. 이쪽으로. 네. 알겠죠?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. 그래요? 네. 말했네? 네. 네. 다행이다. 정말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. 내 딱 손도 마음이 이렇게 딱, 이렇게 옮겨지지 않아서, 자꾸 이제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있었어요. 갈 때야, 마음이. 왜냐면 나도 여자잖아. 나도 사람이고. 네. 그러니까, 나도 이쪽이 좀 많이 무뚝뚝해 아빠가 네. 그러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고 이쁘다 소리 듣고 싶고 천상 여잔데 여자로 안 바라봐주니 속상한 거야. 그러니까 마음이 석탄이고 백탄이야. 네. 그 마음 알아주세요 하면 더 뭐 안 알아주거든. 네. 그냥 무던히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나중에 네. 결국엔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. 나 엄마 보니까 그냥 가슴이 아프다. 네. 지금까지 네. 고생을 얼마나 했을까. 근데 그 사람도 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. 그치? 네. 그냥 그거 즐기고 싶은 그건 것 같아. 아니야. 이 안 좋은 싹은 빨리 자르자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나중에 괜히 망신당하고 이도 저도 아니면 그때 힘든 거를 생각하면 아니요 시원해요. 속 시원해요. 네. 다행이네요. 네.